다음은 좀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IT 부품 장비주의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요즘 실적 발표 시즌이죠. 거기서 지금 장비주 쪽이나 부품주 쪽은 의외로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방산업이 갖춰져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서 실적을 발표가 나왔을 때 과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뭐 어떤 큰 의미를 또 안 둔다라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적이 좋은 게 바로 성장에 대한 논리로 이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 관련돼서 좋게 나오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계속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이어지는 회사들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면서 또 삼성전자의 평택 3공장 그리고 또 SK하이닉스의 공장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중에 난 고영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실적이 잘 발표하고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특히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검사 장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3D 관련돼서 납 도포 검사기 그리고 또 3D 부품 장착이나 납땜 검사기 이런 쪽으로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관련된 검사 장비 쪽에서 아마 지금 이런 정상으로 도포했는지 그리고 또 2D를 3D로 대체하면서 나오는 이런 글로벌 시장 점유율 쪽에서는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싸진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들로 나왔을 때 또 신규 사업에 대한 의료 장비, 수술용 로봇이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115억 대가 나오다 보니까 눈높이에 충족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흐름들 이어가게 되면 지금 다시 한번 주가의 탄력들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금 19,000원대 밑에서는 언제든지 진입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23,000원대, 손절가는 1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 부품 장비주 고영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23,000원, 손절가 17,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 소장님, 건자재 관련주가 이 정책주로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가는 그게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저희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뭐 건자재 관련돼서 뭐 정책 관련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정부가 들어선다라면서 얘기하는 게 주택 공급은 이제 250만 호 건설이 가장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 이제 자재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품목별로 약간씩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시멘트 관련주를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그 시멘트 회사가 이제 그 납품 가격을 전체적으로 한 15%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쌍용 CNE 같은 경우는 15% 정도 올렸고요. 기타 이제 여타 이제 시멘트 회사들도 지금 공급 가격을 다 올리고 그 이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레미콘 회사와 건설사가 전날 그 납품 가격을 13% 인상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 주가가 이제 조금 주춤거리는 이유는 과연 이렇게 건설 경기에 대한 이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건설업 자체가 경기 민간 업종이다 보니까 금리를 급하게 올리게 되면 경기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 공급 분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제 한일 시멘트입니다. 한일 시멘트는 뭐 국내 대표적인 시멘트 회사로서 시멘트 부분, 레미탈, 그다음에 레미콘 이런 뭐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총 뭐 6개 정도의 이제 시멘트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드라이 몰탈이라고 하는 레미칼에 대한 그 판매가 최근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매출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증가인데 관련된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1분기에도 일단 매출은 증가를 하겠지만 관련된 이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아마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할 수도 있게 그렇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이후에는 뭐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시멘트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쌍용 CNE 같은 경우도 가격을 올렸고요. 여타 지금 시멘트 업체들도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면 한 15%에서 20% 사이에 그 인상 뭐 여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인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이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실적에서 보면 상당 부분 개선되는 효과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를 이제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달 이후에 기관들이 꾸준한 이제 매입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뭐 지금 가격이 2만 150원에 지금 되고 있는데요. 2만 원 뭐 전후에서는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2만 3천 원, 손절은 17천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건자재 관련주 중에서 한일 시멘트 기관의 꾸준한 매수가 몰리고 있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목표가 2만 3천 원, 손절가 1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